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언어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제개발협력기구 유어프렌즈가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에 나섰습니다. 유영혁 기자입니다. 지난 주일 인천의 한 병원.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한 진료가 한창입니다. 병원을 찾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서툰 한국말이지만 꼼꼼하게 진료 카드를 작성하고 의사 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입니다. 방사선 촬영을 통해 결핵균이 있는지 확인하고 감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백신 주사도 맞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구 유어프렌즈가 대한적십자사의 지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의료 지원 사업입니다. 언어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근무 시간 등의 이유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강에 대해서 좀 사각지역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좀 어떻게 하면 도왔으면 좋겠냐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불이익을 당하고 또 인권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사랑을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꼭 굳이 이제 입을 열어서 뭐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이번 의료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육체 노동 중 생긴 상처로 세균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과 대부분 A형 간염 항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파상풍과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제공합니다. 또 초기 발견이 중요한 결핵 검진과 비타민제 등 영양제 나눔도 함께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한국에 지내며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실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두려워서 병원 안 갔어요.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너무 두려워서 안 했어요. 아무것도. 도움을 주니까 너무 좋고 좋았어요. 다 설명해주고 그리고 지도도 해주고 좀 편해요.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우리 외국인들에게도 너무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또 기뻐요. 이번 의료 지원 사업은 지난달부터 김포와 포천, 화성 등 다섯 개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앞으로 한두 차례 더 열려 외국인 근로자 700여 명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유어프렌즈는 올 연말에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시행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